안녕하세요. 최팀장 행복한가 박별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1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이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3룸과 2룸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층 같은 경우는 복층과 테라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는 층고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테라스 뷰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거실 뷰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에 숲속 정원이 펼쳐집니다. 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투룸 같은 경우는 다이닝룸 공간도 너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요. 바로 가볼게요. 자, 주차장 보시면은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세대당 한 대씩 해서 100%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이렇게 숲속 뷰가 나옵니다. 숲속 정원 뷰가 나오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아요. 산책로까지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복층 현장입니다. 복층도 있고 테라스도 있는 구조예요. 투룸 복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룸 복층보다 금액도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부터 바로 볼게요. 자, 바닥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로 블랙톤으로 길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실 공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실 벽면도 보시면은 화이트 톤의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화이트 톤으로 해서 키 큰 장이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우산 보관함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신발장이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쪽에도 신발 보관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좀 키가 작다고 하시면 원래 위에는 신발 보관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키가 작으신 분들도 신발 보관하실 때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아래쪽까지 이렇게 신발장 수납 공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신발장 아래 보시면은 하부 깨무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나와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에 거실이 있고요. 자, 왼쪽 편에 주방 공간이 있는데 주방이 너무 이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파벽돌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거실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 가운데 실내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거실 앞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에 뭐 전혀 막힘 없는 산조망이 나와 있는데 이 산조망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한겨울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날씨 좀 따뜻한 봄만 되셔도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쇼파월 같은 경우는 이쪽 반대쪽 어느 쪽 놓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지금 보시는 벽면이 조금 더 짧아요. 이쪽에다가 TV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파보드 벽면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TV를 배치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 벽면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소파 둔다고 하시면 3, 4인용 소파까지도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실 폭은 좁지 않게 나와 있어요. 자, 조명 같은 경우는 매립형 LED하고 라인 LED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주방 공간 한번 볼 텐데요. 주방이 정말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주방 쪽에 소방관 지인창이 나와 있는데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다이닝룸 공간을 꾸미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식탁 조명등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4인용 식탁 하나 배치해서 사용하시면은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 자, 이 창문 앞쪽에서 보시면요, 뷰가 이렇게나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뷰를 보시면서 식사하시면은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자세히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고요. 상부장하고 하부장 보시면은 화이트 앤 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투톤의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기본 옵션의 냉장고고요. 상구부터 가스 레인지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히든 후드로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주방 벽면 보시면 모두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도 고급스럽게 사용을 잘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 봤고요. 주방 옆쪽에는 또 다용도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죠. 자, 주방 옆 다용도실에는 기본적으로 뭐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는 빨래 건조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도 너무나 좋게끔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아래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부터 볼게요.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보시면 우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답게 넓은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투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안방 사이즈는 넓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 벽면에 붙박이장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화장대가 또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안방에 화장대 놓는 공간이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아래쪽에 의자 하나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은 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하고 뭐 침대 하나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봤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여기도 뭐 괜찮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 방에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 방이 아니라 원하시는 곳에 다른 곳에 위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치냉장고 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붙박이장 하나 설치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도 뭐 작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김치냉장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붙박이장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볼게요. 메인 욕실 보고 복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의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플랩장이 위아래로 두 개가 수납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앤 그린 색상이고요.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복층 올라가시는 계단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간단한 청소용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복층 계단 같은 경우는 코너 꺾어서 올라가고요. 손잡이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철제식으로. 복층이 상당히 공간이 넓게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층고가 어디 하나 낮은 공간이 없네요. 굉장히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 안쪽 끝에만 붙박이장을 통해서 수납장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층 공간이 넓기 때문에 위에서 사람이 따로 거주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조명도 이쁘게 나와 있고요. 아, 그리고 복층에 보시면은 인터폰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초인종 누르면은 아래층 안 내려가시고 여기서 편하게 문 열고 닫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로 창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외부 테라스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라스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광폭 테라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테라스도 사이즈가 이렇게 넓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바베큐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여름에는 여기다 텐트 펴놓고 야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뷰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서 이렇게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베큐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가성비가 좋게 나와 있는 투룸과 복층 테라스 안내해드렸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층 공간까지 상당히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웬만한 3룸 현장보다도 훨씬 가성비가 좋은 그런 집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